어나토미 오브 러스트 프로그램. 러스트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걸 어나토미 해부학이에요. 러스트 프로그램을 한번 해부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프로그램은 러스트 프로그램은 다 이런 구성입니다. 먼저 FN이란 말 있고 메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얘는 뒤에 오는 것이 펑션이란 말입니다. 펑션을 약자로 FN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렇죠? 이게 펑션이다 이 말이에요. 얘는 펑션의 이름이고 얘는 아규먼트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죠.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텅 비어 있잖아요. 그 얘기 전에 이 부분이 먼저 바디입니다. 펑션이 실행할 동작을 규정한 부분, 이 컬리 브라켓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바디와 이 아규먼트 사이의 공간,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리턴되는 값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 펑션이 실행되고 난 뒤에 리턴되는 값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println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매크로예요. 매크로는 뒤에 느낌표가 붙어있죠. 느낌표가 붙어있는 이런 매크로는 여러 개의 펑션들을 묶어서 마치 하나의 펑션인 것처럼 쓰는 것을 매크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크로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매크로는 펑션처럼 쓰이니까 아규먼트를 가지죠. 여기 아규먼트가 들어갑니다. 아규먼트에 들어가 있는 이것을 우리는 문자열 스트링이라고 표현해요. 이 스트링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스트링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Statically allocated string입니다. 이게 달라요. 무슨 말이냐니까 1번 Statically allocated.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언어는 다이나믹 언어, 다이나믹 랭귀지. 이걸 런타임 언어라고도 표현해요. 런타임 언어가 있고 그리고 컴파일 언어를 스테이틱 랭귀지, 다른 말로 컴파일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러스트예요. 그리고 다이나믹은 자바스크립트가 우리 공부했던 다이나믹의 대표 선수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다이나믹의 경우에는 필요한 자원, 명령을 수행하는 명령의 내용과 각 명령의 실행에 필요한 자원을 실행 시점에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컴파일 랭귀지, 스테이틱 랭귀지는 명령의 내용과 실행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미리 결정하고, 그리고 내용이 바뀌게 되면은 새로 컴파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랭귀지는 좋은 점은 명령의 내용을 그때그때 결정할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명령의 내용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스테이틱 랭귀지, 컴파일 랭귀지는 얘가 수행할 모든 내용들을 미리미리 다 컴파일,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속도가 빠른 대신 명령 중 하나가 바뀌면 전부를 다시 컴파일. 그런데 뒤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니까 미리 뭐 결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결정한단 말이죠. 그죠? 대신에 실행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statically allocated라고 하는 말은 명령을 컴퓨터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원.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CPU나 메모리 등을 말하는 거예요. 메모리를 미리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statically allocated입니다. 그래서 hello world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차지할 메모리 공간을 컴파일하는 시점에 미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이나믹 랭귀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걸 statically allocated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하나 붙어있죠. 이것을 이제 스테이트먼트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그래서 스테이트먼트와 익스프레션의 차이점, 익스프레션 이것도 나중에 별도의 챕터가 있습니다만은 미리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테이트먼트는 리턴 값이 없습니다. 리턴 밸류. 다른 말로 이걸 리졸트라고 표현해요. 리졸트가 없다. 명령을 수행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얘는 익스프레션은 결과가 있습니다. 리턴 밸류가 있단 말이죠. 익스프레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 리턴 값이 없어요. 뭘 리턴되는지 볼까요 한번? let a equal print a. a에 뭐가 담겨 있는지 한번 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print a에 있는 내용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a인데 여기 a에 들어가는 것이 좀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바뀌었죠. 내용이 바뀌면 컴파일러는 어떻게 되나요? 새로 컴파일 해야 돼요. 새로 컴파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실행합니다. 실행하니까 지금 여기에 리턴됩니다. 이렇게 리턴되는 값이 여기 한 게 아니라 계속 되겠네. 이렇게 A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거란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스테이트먼트예요. 스테이트먼트이고 지금 스테이트먼트는 일반적으로 리턴한 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먼트도 이렇게 이 위치에 들어오게 되면은 equal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은 expression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리턴해요. 뭔가를 리턴해야 되는데 리턴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리턴한 겁니다. 이 리턴한 것이 여기에 담기게 되는 거고 이 전체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전체 문장은 스테이트먼트라는 거죠. 그죠? 전체는 스테이트먼트.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체는 스테이트먼트, 부분은 특히 오른쪽에 부분은 익스프레션.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나중에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1을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그럼 이 펑션들은 요 뒤에 세미콜론이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1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죠? 더 설명드리면 더 깊이 들어가면 너무 헷갈릴 테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러스트는 익스프레션 오리엔티드 랭귀지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익스프레션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게 되면은 익스프레션 더 이상의 익스프레션이 없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간다. 하나의 어떤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이 문장에서 리턴되는 값은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좀 고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앞으로 공부를 1년, 2년 더 하셔야지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은 간단하게 스테이트먼트는 리턴 값이 없고 익스프레션은 리턴 값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내용들을 점점 좀 더 이해 폭을 앞으로 넓혀 나가시길 바랍니다.